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따뜻하지만 곧 너무나 뜨거워질 토픽인 호주 경제와 부동산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호주에서 사시는 분들은 최근 뉴스를 많이 보다 보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다, 얼른 사야 한다, 취득의식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이걸 듣고 아 나도 빨리 사야겠다 라고 포머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뉴스를 보면서 부동산 매니저한테 연락해서 하는 겁니다. 부동산 매니저한테 요즘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데 지금 부동산 구매할 타이밍인가요? 물어보면 안 됩니다. 이건 마치 성형외과 의사들한테 성형하면 예뻐지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제가 영상을 만든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장기 대출이 필요한 집이나 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해서 론을 받으시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경제 상황이 이러이러하니까 이 점을 참고하고 구매하시라는 게 목적입니다. 집을 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선 첫 시작은 호주의 현 경제 상황입니다. 호주는 현재 가구 부채 비율 세계 2위 국가입니다. 단순히 세계 2위라고 말하면 실감이 안 오니까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IMF 데이터 기준으로 2017년 세계 2위입니다. OECD 데이터도 볼까요? Disposable Income에 따른 비율은 세계 4위네요. 그리고 이러한 부채는 대부분 부동산에 몰려 있고 이러한 추세는 점점 증가하는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달 11월 19일 RBA의 의사록이 발표되었습니다. RBA는 여전히 도비시적인 태도를 보였고 이와 동시에 기다리며 현 상황을 평가하겠다. 현 금융정책을 유지하며 다시 한번 양적 완화에 대한 효과에 대해 정밀 검사를 실시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와 더불어 양적 완화가 같이 병행이 되면 투자자들과 소비자들에게 그만큼 경제에 대한 자신이 없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미 호주의 빅4 은행들은 마이너스 금리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지난주 기사가 나왔습니다. 웨스트팩 뱅크의 Chief Executive인 브라이언 하저는 이러한 기준금리 인하가 경제의 약화를 나타내는 하나의 시그널로 인식이 되고 있다고 말했고, 커먼웰스 뱅크의 CEO인 맷 커미는 호주뿐 아니라 세계 다른 나라들이 시행하는 화폐 정책에 과거만큼 경제가 반응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호주는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미국발 세계 경제 금융 위기였던 2009년 이래로 가장 느린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실질 GDP가 역대 최저치인 1.5%를 밑도는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6일 발표된 한 기사에서는 10월 기준 신규 자동차 판매량이 19개월 연이어 감소하여 82,456대가 판매되었고, 이는 작년보다 9.1% 하락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한 11월 15일 Reserve Bank의 Deputy Governor인 Guy Debelle에 의하면 홈론을 갚지 못해 파산하는 가구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모기지 어뤼 레이트는 현재 1%로서 다른 국가들에 비교해 본다면 낮은 수치지만 호주 경제에 있어서는 10년 내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이에 호주 중앙은행에서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역대 최저치 이자율과 앞으로 도비시한 호주 중앙은행의 정책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자 때문에 이러한 모기지 어뤼어즈의 숫자가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혹시 interest only loan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원래 론을 받을 때에는 원금과 이자를 내야 하지만 특정 기간 동안 이자만 내는 론입니다. 이러한 이자만 내는 론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달 초 웨스팩은 기존의 20%의 디파짓 요구 조건을 10%로 감소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로 호주 금융감독원이 작년 기존에 있던 30%의 interest only 론에 대한 제한을 없앤 것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30% 제한이 있었던 이유는 지난 부동산 붐이 한창이던 2014에서 2015년 주로 5년짜리 계약으로 체결된 이 인트레스트만 내는 론이 시장에서 40% 정도까지 차지했었는데 이 론의 비율이 너무 높아지자 금융감독원이 원금을 회수할 때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30%라는 제한을 걸었던 건데요. 같은 해인 작년 호주 중앙은행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 interest rate only loan에 가입이 되어 있으며 그 규모가 0.5조 달러, 즉 하나로 따지면 400조 가까이 되는 금액이 이 론에 묶여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론이 원금을 내지 않고 이자만 내는 기간이 서서히 끝나가고 있는데 30%의 제한이 걸려 있으면 다시 재계약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하면 호주 중앙은행에서 가구 파산으로 시작될 부동산의 하락을 막기 위해 이렇게 행동을 취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가구들이 지금 이자 내는 데도 허덕이고 있는데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갑자기 원금까지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집을 팔 수밖에 없겠죠. 올해 2월 모건스탠리는 약 65만 명이 2,300억 달러, 즉 하나로 따지면 184조 원 규모에 달하는 론이 현재 이자를 내는 데에만 허덕이며 리파이낸스를 하는 데 어려울 것이다 라고 발표했는데요. 알파와이즈와 모건스탠리가 1,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앞으로 2년 내에 도래하게 되는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게 될 상황에 놓인 1,800명 중에 60%가량이 원금까지 내게 되면 높아지는 캐시플로우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에 퀸즐랜드의 농장관리자로 일하고 있는 휴 맥키시는 이자만 내는 론을 통해서 투자 부동산을 구입했었는데 만기가 도래하여 원금까지 내야 하는 상황이 오자 이러한 구매 결정을 Worst decision I've made in my life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혹시 모기지 스트레스라고 들어보셨나요?
모기지 스트레스는 프리택스 인컴, 세전 임금의 30%를 모기지에 사용하게 되는 경우를 나타내는데요. 이는 호주 통계청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기지 스트레스가 점점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2019년 9월 기준으로 32.2%라는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가구의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점점 하락하고 있다는 통계 자료는 이제 너무 식상합니다. First Home Buyer Scheme, 5% Deposit Scheme, Low Interest Rates, Interest Only Loans, Growing Numbers of Business Going Bankrupt. 이러한 모든 지표들이 나타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호주 경제가 지금 부동산에 너무나 큰 영향을 받고 있고 호주 정부는 이러한 부동산을 위해서 모든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부동산 부채로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파이가 점점 커지고 그래야 조금이나마 세계 경제가 완화될 때까지 더 버틸 수 있으니까. 혹시 300대 29대 1 하인리히 법칙을 들어보셨나요? 하인리히는 산업재해로 인해 중상자가 1명 나올 경우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중상자가 29명 있었고 부상을 당하진 않았지만 같은 원인으로 경미한 사고를 겪었던 사람이 300명 있었다는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낸 법칙입니다.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현명한 소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